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해서 화면 속의 화면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 속의 화면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해요. 만약에 스마트폰 같은 화면에 이미지 그 위에 영상을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 목업이 필요하고요. 목업 이미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상에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크로마키 화면이 적용된 영상을 촬영을 해줘야 돼요. 크로마키 화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는 영상 있죠. 이 색상. 그러니까 이 색상을 스마트폰 화면에 얹혀 놓으면 이제 키워 효과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촬영을 하느냐 하면은 구글링을 통해서 크로마키 화면이라고 검색을 하신 이후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다운로드 받은 크로마키 이미지를 쭉 넓혀 주세요. 화면 액정 가득하게. 그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놓으시고 촬영을 하면은 됩니다. 녹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줍니다. 이제 녹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저는 편의를 위해서 그냥 스마트폰 녹화를 하는 방법 겸사겸사해서 같이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영상 이 저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영상 준비된 영상을 화면 위에 얹혀줍니다. 자, 이렇게 얹혀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막 이렇게 삐져나오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이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임팩트의 킹이 메뉴에서 이 키워 효과를 적용을 해줘요. 이 목업 이미지에 혹은 이 배경이 될 영상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키워 효과를 키면 이런 식으로 얹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얹혀집니다. 근데 보면은 이거는 평면이라 가능한데 요거는 어떻게 좀 사선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원래 있던 이미지를 이렇게 옮겨주시고 여기서 디스로트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스마트폰 양 끝에 자연스럽게 맞춰주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제 화면 속의 화면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을 해서 한번 볼게요. 화면은 계속 움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터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화면이 계속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소개 영상이라든가 혹은 뭐 동영상을 좀더 게임, 스마트폰 앱 게임이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